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2부 행사 종합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석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주 큰 학술 행사에 종합 토론 사회를 맡게 된 배경은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진나라 장성, 연나라 장성, 그리고 낭랑군 수성현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행사는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실시하는 아주 큰 학술 행사입니다. 요즘 우리 그 상고재단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상고사의 쟁점 분야를 선별을 해서 학계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케 함으로써 현재의 연구 현황을 국민들에게 아마 소개해드리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술 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학술 행사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두 번째의 학술 행사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1차 행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차 행사 때는 고조선 분야의 각종 그 문제들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발표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 2차 학술 행사는 고조선 시대의 폐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두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전문 지정 토론자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층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종합토론은 한층 학술적인 측면에서 토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폐수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 한국 상고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조선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폐수라고 하는 이 지명은 각종 사료, 중국의 25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수의 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은 어떤 사료에,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폐수이냐를 놓고서 사료의 이 폐수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고조선 시대의 폐수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삼수변의 시장시자 하는 폐자가 있습니다. 바로 늪폐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조선과 진나라와의 경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폐수는 삼수변의 조개폐자 하는 폐수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학술 토론회의 주제어인 그 폐수입니다. 이 폐수는 오늘 발표자 토론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고조선의 영토, 고조선의 서쪽 경계, 즉 한나라하고의 어떤 그 국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수변의 조개폐자는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이제 전문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이제 그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의 일인데 사실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결국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의 사료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고고학적인 흔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팔수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토론자, 발표자 사이에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 발표를 보면서 이 그 종합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합 토론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차 그 발표자 두 분, 그리고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한 그 토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정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충분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 토론자께서는 다른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 토론자와 발표자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발표자끼리의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표를 보아서도 짐작을 하듯이 우리 오늘 두 분의 발표자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분 발표자 사이에 직접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한번 좀 의견을 좁혀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성황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방청석 여러분들과의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안내를 했듯이요. 이 질문지를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 질문지를 우리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탁드릴 말씀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폐수의 위치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오늘 이 그 토론회의 어떤 취지 또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2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오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부터 우선 뭐 우리 그 장위유서의 어떤 미풍양속에 따라서 우리 오늘 제 그 왼쪽에 있으신 앉으신 선생님께서는 오늘 뭐 일부 발표를 하신 김종서 박사님이십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에서 고조선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토론은 고조선관계 전문가의 발표다 하는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서 박사님 바로 옆에 앉으신 선생님은 박준형 박사이십니다. 아주 이 고조선 연구를 이끌고 있는 아주 중견 학자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논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토론회의 특징인 아주 그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이번 지정 토론자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조선 관계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 그 오른편에 앉으신 선생님께서는 그 신백강 원장님이십니다. 이 신백강 원장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사고전서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록을 연구를 해서 저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 그 문헌사 측면에서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백강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 끝머리에 앉으신 선생님은 이후석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최근에 그 고조선 문제로 박사를 받은 아주 신예 학자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청동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조선 시대의 폐수 문제를 우리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고고학적인 측면도 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듣겠다 싶어서 이번에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와 그 토론의 분위기는 이제 일부 발표를 통해서 아마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견해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점차 진행을 하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정 토론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충분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일부 토론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백강 원장님의 그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준영 박사님의 답변이 충분히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 우선 박준영 박사님의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박사님. 예, 박준영입니다. 그 신대근 선생님 토론 잘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문제는 그 고대 요수는 현재 요와 다른 강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로 신대근 선생님이 이렇게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산해경에 나와 있는 요수를 그걸 결국 이제 신대근 선생님 수경에 나와 있는 해수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제가 뭐 무조건 뭐 딴지 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전환계 나오는 요수를 그 혼화로 이렇게 비정했고 그 저 혼화로 비정한 거는 제 견해라기보다는 그 한 후한대 수년의 견해 수년이 그 후한 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한의 공식적인 입장 당시 한나라 사람들은 해수를 요수로 봤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요수가 오늘날을 요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산해경에 나와 있는 요수로 봐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석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수경의 요수가 아니 수경의 요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또 그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은 이제 한나라를 요소설, 나나설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대 이후에 전환을 해서 후한을 넘어가는 사이에 이 요수가의 개념이 현재의 요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바뀌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의문스럽고요. 그 요수는 위고 동쪽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발해로 주입된다. 해내 동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산해경 뭐 잘 아시겠죠. 근데 이 해내 동경을 이 요수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요수는 호타수하고 제수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호타수는 지금 천진이 남쪽을 한합성 남쪽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관통하는 강입니다. 이쪽에 있는 강들은 대부분 이제 동류를 하죠. 황해로, 서해로 들어가게 해서. 그 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수는 임치 바로 위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강은 장하밖에 없습니다. 한합성, 한합성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장하. 그렇다면 거기가 고조선의 폐수였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위만이 폐수를 건너서 진고공지로 들어가죠. 고조선의 서쪽 경계. 그러면 위만은 진고 폐수를 건너기 전에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만이 누구예요? 어디서 나왔어? 자유사님 저 그냥 계속 발언해도 되죠? 한과 경계를 가졌던 강이 폐수지 않습니까? 사기 조선결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쪽에 폐수라고 한다면은 폐수를 건너서 진고공지 상하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진고공지는 어디쯤에 잡아야 될 것이며 그 위만이 건너기 전에는 폐수는 남북으로 건너가 폐수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 장하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서 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에 태자를 보내죠. 태자를 보낼 때 한과 이제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폐수를 건넵니다. 그렇다면 그 폐수가 바로 장하였겠냐? 그 장하로 건너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서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치로 가게 됩니다. 제나라. 사기 조선일지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좌장군 순체가 요동을 나와서 고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폐수를 건네야겠죠. 그러면 폐수원은 요동군 옆에 있어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동군이 폐수 옆에 있다면 어디에 있겠어야 됩니까? 그 논리에 간다면 하남성, 하북성 밑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동군이 폐수를 하려면은 산동석 쪽에 있어야죠, 결국엔. 그래야지 요동군을 건너와서, 요동군에서 빠져나와서 폐수를 건너고, 그래서 진 고공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수를 근거로 해서 요하, 이란 개념, 아니, 요동, 요서, 개념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폐수 근처, 장하 근처에 요동군과 요소군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럼 언제 요동군, 요소군 그쪽으로 옮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면에서 후한대 순열이 폐수를 지금의 장하, 사형에 나오는 요수로 썼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야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호나의 발원지 백두산 서쪽이 한나라의 북방 변경이 될 수 없다. 네, 토론자께서는 호나의 발원지는 문영성 무선시 청원 군마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맥 군마령에서 호나까지도 발원한다고 지맥에서 발원하니까 결국에는 세외에서 백두산까지를 다 이제 한 거에 경계를 보는데 호나 그 수경주의 소요수를 보면은 우리 북쪽 변방에서 발원한다 수출 북세외라고 있고요. 한서 지리지 현덕은 쪽에 보면은 그 고구려 쪽에 보면은 요산 요수 소출 서남지 요대에서 대요수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호나 그 서요 호나의 발원은 그 요산에서 합니다. 요산은 이 무순지 청원년 이 근처에서 발원을 하거든요. 백두산의 지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제가 다시 확인해봤거든요. 그거는 제 견해를 좀 너무 오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순하고 백두산 사이는 강이 많습니다. 강 이름이 다 바뀝니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나라의 북방 변경을 백두산 서쪽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폐수는 북방에서 세 번째 문제적입니다. 폐수는 북방에서 발원한 강이고 호남은 북방에서 유치한 강이다. 그래서 토론자께서는 수강에서의 폐수는 낭낭 무강에서 나와 동남쪽 인편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 들어간다고 했고 수강에서 말한 폐수는 물에 흐르는 방향을 볼 때 현재 요하가 아니라 산행형 동남쪽을 흘러 바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경에 나와 있는 폐수는 그 폐수 쪽 하나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편목, 권십사인데요. 그 권십사의 전체적인 물줄기를 봐야 됩니다. 서술 순서가 루여수, 고하, 포구수, 유수, 지금이 나나죠. 대요수, 백랑수는 따로 편목을 쓸 줄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경주에서. 나나 다음에 대요수를 설명하면서 대능화를 설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수의 편목을 두고 맨 마지막에 폐수조를 두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 중국의 예술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로 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강을 설명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청천강으로 비정을 하다 보니까 폐수의 흐름하고 안 맞는 거죠. 실제로 대동강이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호나 소요수까지는 맞아 들어가요. 수경주가. 수경주는 한대 이후의 개념입니다. 수경의 강적인 편목은. 자, 위에서부터 나나에서부터 수경, 나나의 나나, 대릉아, 대요수, 소요수, 다음에 그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강을 설명해 이제 술리지. 그 폐수를 갑자기 장하로 설명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한 이 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마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강의 술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요수 산양에서 나온다는 그 요수는 최근 수경에 보면은 그쪽 지역에 강들에 대해 설명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동강의 수경에 에서 나오는 폐수의 흐름이 서북한 지역에 잘 맞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경이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거를 그렇다고서 갑자기 그거를 산 하북성 최남단에 있는 장화로 비정하는 것은 강의 순서 서술 순서상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고조선의 중심지로 본 폐수는 호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단군신화의 고조 중심을 아사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침의 땅. 아침 조자를 일본어로 아사라고 했죠. 아참. 상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역사학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런 의미를 한자 그대로 옮기면 조양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사달에 맞는 지명으로 조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던 거는 80년대에 이미 한병탄 선생님이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쪽 공부할 때 조양, 야 아사달 딱 들어맞는다 여기다 조양이라는 지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양이라는 지명은 청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 이전의 지명이 아닙니다. 그 지명에는 용성이면 다른 지명이었죠. 시대별 계속 바뀝니다. 결국에는 청대에 만들어진 개념을 그 아사달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조양은 저도 고조선의 중심지로 봅니다. 다만 전기 비파형 동건문화 단계의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신화에 대로 상군사에 대로 쳐졌다 간다면 처음부터 거기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단경을 옮겼다가 아사달로 가고 평양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동합니다. 그런데 조양 하나로만 계속 고집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동기 문화로 봤을 때 요소 청동기 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은 조양 지역에 맞는데 그 이후로는 급속도로 중국화되어 갑니다.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의 중심의 이동을 얘기하고 계속 요동 지역으로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그 중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양으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 연진 한의 동쪽 경계로 본 폐수는 호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진의 얘기와 연 소왕대의 경계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신백경 선생님 말씀에 하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소진은 그 변법 전국 치룡 웅이 되기 전에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연왕하고 연문호하고 관계 속에서 내 견해를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사방 주변 지역에 갇혀 있는 2000리 땅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좀 더 강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남쪽으로 호타수, 이쪽으로 임어 루벌,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다.
사방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조선 요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압록강까지 볼 수 있겠느냐? 아, 압록강까지 본다든지 기존에 제 저는 아니지만 청천강이나 압록강, 저는 뭐 천산산맥 이서 쪽, 뭐 호나 쪽으로도 보는데 그쪽까지 경계로 보는 거는 기원전 282년에 연이 고조선을 공격하고 난 이후입니다. 고조선이 공격하기 전과 고조선이 공격한 이후를 같이 동일시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이 영역을 확장한 다음에 그 확장된 영토가 경계가 어디냐, 만만하니 그 경계를 요동군에 있는 문현하고 반환해서 찾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진이 말하는 그 단계, 기원전 4세기 후반의 연의 영역과 기원전 3세기 초반의 연의 영역은 다릅니다. 제 나라가 연을 거의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렸죠. 그러면서 소왕을 세웠죠. 그리고 소왕이 절치부심해서 변법에 성공을 합니다. 변법에 성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 나라를 칩니다. 증묵 근처 두 개 성 빼놓고는 제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고조선하고 동호하고 고조선을 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어진 282년입니다. 한 4, 50년 이상의 차이 나는데 영역이 바뀌죠. 그 바뀐 영역을 찾는 겁니다. 고조선과의 경계. 전국시대 때 기원전 4세기 전국책 단계에 조선 요동이 연해 동쪽에 있다는 경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계를 찾는 건데 그 이전부터 그거를 역으로 올려가지고 논리를 상대방의 논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적인 50년 정도 격차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동안 연은 변법을 통해서 전국 시흥의 최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죠. 그러면서 고조선이 밀렸던 거고요. 그 밀린 상태의 최종적인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입니다. 한의 요동군으로 본 해수는 훈화가 될 수 없다. 아, 그러면서 발표 토론자께서는 117쪽에서 진제국식이 요서군은 하북성 진앙도시 노령현 일대에 있었고 요동군은 그와 인접해 있었다. 그런데 한의 요동군은 진의 요동군은 서수쪽으로 약간 흩다. 그렇다면 한의 요동군은 동쪽에 있는 배송을 물론 요하동 쪽에는 훈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호선생님이 발표됐지만은 나라 이동에 나와 있는 전국계 유물들, 그러니까 유성현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요동군 군치라고 하는 양평표와 양평에서 제작한 그 화폐가 많이 나왔죠. 양평.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그 전국계 유물 비파형 동거 문화 단계, 후기 비파형 동거 문화 단계, 전국 연이 징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요서 요동 지역은 저는 들어오기 전까지 요서 지역은 고조선의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00리를 뺏겨내면서 요하선 근처까지 밀렸다고 보는데 이 요하 근처까지 전국계 문화가 갑자기 급속도로 확 퍼집니다. 그 문화를 가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비파형 동건 문화의 후신인 세형 동건 문화가 거의 사라집니다. 유일하게 천산산맥 이동 지역에서만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국계 문화가 일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진장성, 연진장성이 요하성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발굴이 다 됐고. 거기에서 진나라 유물, 진의 진신여왕이 만들었다는 도량향 통일과 했다는 그런 도량향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성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낙랑군 수성현으로 본 폐수는 훈화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북성 고종
역수 여기 서수 서수연 수성진을 낭랑 수성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하북성 지나는 곳이 당산시, 천진시, 고정시 일대가 낭랑군의 유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낭랑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AD 500년대에 있었죠. 낭랑군은 이때 낭랑군은 초기 낭랑군이 아닙니다. 초기 낭랑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무리가 있습니다. 진대의 낭랑군이거든요. 후한대의 낭랑군. 후한서는 후한대의 낭랑군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료의 시점, 편찬 시점이라든지 그 사료, 그 왕조가 가지고 그 있었던 그 시간적 범위, 그 범위 내에서의 요동군이고 현도군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초기부터 얘기하는 건 무리입니다. 낭랑군, 저는 이제 낭랑군 호구가 그러면 왜 기원전 45년에 호구가 평양도에 있겠습니까? 그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해 준 거라고 봅니다. 313년에 낭랑군이 퇴출이 됩니다. 고구려에 의해서 퇴출이 되다가 그래서 처음에 전연에 의해서 대능할 유역에서 낭랑군이 이치가 됩니다. 네. 한반도에서 되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난하 유역으로 갑니다. 5세기 초반에 그러다가 583년 북제가 죽은 제도를 정리하면서 보정, 영정화 근처에 있는 낭랑군을 완전히 죽은 제도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죠. 그때의 낭랑군을 가지고 이거는 교군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북 오도청이 있습니다. 북이동에 가면 이북 오도청이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까지 헌법이 여기 지금 영향이죠. 상징적인 의미로 이북 오도청을 동작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쪽 사람들도 네, 계속 네, 박 선생님 네, 그... 만들어 놓는데 잠시만요.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의 표상이죠. 중요하게. 그런 식으로 봐야지 그거를 낭랑으로 보고 그 낭랑에 있었던 그 폐수 그거를 그 산동성과 하북성 사이에 있는 걸로 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번 그 토론 의도는 그 지정 토론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발표자가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시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김종서 박사님께서 우리 이우석 박사의 토론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이 박사님께서 반론 저 이제 하실 때 고대 문헌은 폐수의 그런 것과 관련한 기록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폐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으로서의 폐수는 사기하고 위력에 있는 기록은 일치하는 기록이고 그 국경선이 똑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낭랑군 내부로 흐르는 거는 또 같은 거죠. 한서 지리지의 기록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서 받으러 간다는 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고 아까 그 조혜식 원대자 그 유물은 그 유성현의 유성현 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그 유성현은 요서군의 서부도이고 요성현 요서군의 동부도이는 창녀에 있으니까 창녀 서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서군이 지금 중국 사회과학에서 표시하는 지도도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 아까 드렸어요. 그렇고 차려도 그 도량기의 이제 차려도를 그 요소시에 있는 요서군에 있는 그 현으로 봐서 그 요서군 차려도 현이나 그 요서군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계셨는데 그 꼭 어느 지역명이나 국호가 들어가기 따라서 그것이 꼭 그 지역이 거기 있거나 그 나라가 거기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우리
은말 주초의 그 청동기가 대령아 유역에서 나온 그 청동기가 보면 고주국 것도 있고 산동성에 있는 기라는 나라 것도 있고 저 북경 지역 유야에 있는 그 언이라는 나라 것도 있고 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 교역의 산물일 수도 있고 가서 약탈해 온 것일 수도 있고 뭐 또 선물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량 행기 같은 거는 통일이 돼야 되니까 아마 다른 나라 공인되어 있는 도량 행기를 수입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아까 그 이 그 유물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의 소왕이 보면 소왕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왕 때 조선을 쳐서 이천지를 뺏었다. 이거 공식적으로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왕 때 조선을 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 유일하게 위략의 징계가 조선을 쳐서 이천지를 뺏었다 이런 기록만 있을 뿐이지 다른 기록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략은 어한이 그 우리나라 조조의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그쓴 책이란 말이죠. 저 우리나라 역사서라서 그러면 징계로부터 몇 년입니까? 약 550년쯤 뒤에 쓰여진 건데 거기 기록이 유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위략의 기록에도 보면 그 어느 책에서 누구가 한 말을 인긴다든가 어느 책에서 근거한다는 걸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위략에 있는 그 당시에 고구려 영토나 이런 걸 봐서 한 대충 2000년 정도는 뺏어서의 영토가 이렇게 됐을 것 같다 이런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걸로 보이지 그 실질적인 기록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대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소왕대에 뭐 조선을 친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좀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동리 말씀하셨는데 그 우구평군 동리 그 만리장소 바뀌죠. 이 지역이요. 능원시가. 근데 이게 우평복리가 8개가 나오고 나머지 어양군께 하나 나오고 대군께 나온단 말이죠.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네 그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봤더니 대군은 아까 그 심 박사님도 그 저 뭐야 그 어양이나 뭐 이런 것을 중국의 어양군 우평군 뭐 삼국군 이런 것을 중국의 그 사회과학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도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우우평이 그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그런데 그 우우평이 그 2300리가 떨어져 있죠. 낙양에서. 그리고 어양군은 2000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후안서 궁극지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낙양 동북지역에 있는 궁극들의 위치를 다 고증을 해봤는데 어양군이나 우평군은 그 정주 뭐 그 주위에 들 있어야 돼 하북선 거기 천진 그 남쪽에 천남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위치상으로 그렇고 그런데 왜 거기서 북리가 대군께 대군은 그 산서서 대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대현 그 거리 기록으로 대현도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대현이 그리고 사료고증도 해보니까 대현 있는 데가 그 대군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한 4천리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 4천리 정도씩 이거 산길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더 이렇게 먼데 4천리 정도 떨어져 있고 정주 뭐 이쪽에서는 그 능원까지 거의 한 2천리 정도 떨어져 있고 약 2천리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북리가 거기서 발견되느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른 거 대군에서 4천리씩 떨어진 것도 그렇게 뭐 그 비밀 서류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물품을 보낸다든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왜 거기서 3개군 복리가 발견되느냐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우편으로 봐야 되냐 거리 기록도 안 맞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낙양에서 어느 군 어느 나라 그 후국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라는가 방향이 어느 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자를 굉장히 정밀하게 자를 만듭니다. 자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고대 기록이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 박사 논문 처음 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리 길이 393m인가 그거를 차용해서 적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보내려고 중국에 있는 그 나온 자들을 전부 다 그 통계를 내보니까 한 나라 때는 421m 정도 되더라고요. 1, 2가 길이가.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길이는 약 540m 정도 돼요. 제가 고추장과 한상을 위치를 실제 위치를 찾아서 그걸 전부 다 저기 수록을 해놨는데, 그래, 거리가, 그런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자 같은 기록에도 보고 여러분들 보면 이 거리가 얼마나 떠나서 물건을 보낼 때 상할 수도 있고, 또 전쟁에 지원을 나간다면 후원군이 가기 전에 이미 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를 논할 때 이 거리, 그 위치를 알려면 낙양세부터 몇 리가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대능하의 그 상류지역인 그 능원이 있는 데서 저는 그걸 현도군 위치라고 봤는데, 낙양에서 4천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현도군, 근데 뭐 하는 데냐면, 여러분, 제가 그 부여 고려 백제사연 곳에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부여의 왕은 죽을 때 죽으면 그 수위로 한 나라 황제나 사용하는 옷값을 사용해요. 금녹임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국지하고 후한사에 보면 그 한 나라 황제가 조정에 명해서 옷값을 만들어서 현동을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부여왕이. 그러면 죽으면 그럼 바로 갖다 저기 수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부여의 침략을 막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부여로 하여금 고구려나 이런 다른 저기 북방 다른 종족들, 다른 국가들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현도군이 부여나 에맥 이런 데를 그 물품을 공급해주고 가서 상납하고 뭐 교역을 하고 이런 중요한 장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대군에 있는 특산물, 또 어양군의 특산물, 우평군의 특산물을 거기다가 얼마나 보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서류를 봉인한 것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서류를 보내든지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물품을 보내면서 뭐 이런 걸 보내니까 그런 걸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써져 있는 봉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거기가 우평문은 거리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까지. 그래서 말리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거리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우평 그 능원시가 현도군에 이었고, 현도군이 그 우리가 부여가 요하 동쪽 이렇게 하고 북쪽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요하 북부여를 북부여고 나중에 부여로 바뀌죠. 동부여하고 다르거든요. 그 부여는 요하 그 상류 유역해서 그 북쪽으로 있다고 지금 보고, 예매도 그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도군이 그 북방에 있는 부여나 예매 한테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상납 같은 것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받은 것, 그것을 증거하는 그게 유물이 복리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게 이 박사님께서 산동반도, 요동반도 주민들 서로 신석기 시대에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류를 봤을 때 중국에서, 제 나라에서 그 산동반도는 해외 지역이 아니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산동반도 동부 지역은 레이 영역이거든요. 레이가 거기 있었고, 레이는 동이에요. 그래서 그 동이라서 그 제 나라, 거기 환공 있을 때는 그 관저와 한국 있을 때는 레이가 망하지 않고 서로 전쟁도 하고 그런 관계라서, 그게 제 나라에서 거기 그 레이의 동쪽에 있는 산동반도까지 해내려 봤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물, 이제 저기 두 분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물이 이제 많이 바뀌죠. 바뀌는, 저도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 저기, 전국 시기에 말, 그, 혼란기, 또, 그,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혼란기 이럴 때, 그,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준왕의 조선, 전 중조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준왕의 조선으로 많은 유이민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거기 대표적인 게, 위만이 무리 1,000명을 끌고 왔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제 나라, 옛나라 사람, 망명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왕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조선이나 뭐 진본이나 임도이나 이런 옥조나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왕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군사력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땐 그 제연 출신의 사람들이 몇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무력을 가지고 그 북방에 있는 여러 그 북자 제 나라들을 그 복속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다면 뭐 그 지역에서 묘 무덤을 쓰는 양식이라든가 거기 중원의 유물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이동하고 이제 그 거쪽 그 대릉강 유역 이쪽에서 유물이 요하를 넘어오는 그런 관계하고 그런 유이민들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왜 고조선이 425년에 망했다고 그랬나 그 질문이 계셨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는 이제 425년에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제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서기전 2333년 전에 왕검당군이 고조선을 공격했다고 그러고 1908년 동안 존속했으니까 2333년에서 1908년을 빼면 그 425년이 됩니다. 서기에서 425년 서기 425년경에는 고조선이 멸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국 저 중국에서도 거기 하극상이 일어나는 이제 전국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연관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국 중국에는 자기 전국시대 이전에는 자기 주군을 죽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뺏진 않거든요. 근데 전국시대에 오면 이제 나라를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상적인 문화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고조선이 붕괴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발표하신 그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지적 토론하신 선생님들의 그 질문 그리고 이제 답변을 이제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그 주제에 맞춰서 고조선 시대 파수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좀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지정 토론자께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그 패수의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자기의 그 근거 사료라든지 고고학적인 근거라든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분 정도로 한번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우선 신백광 원장님, 난 도저히 이 답변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 한 가지. 그리고 이호석 박사님, 이 답변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 한 가지. 한 가지만 3분 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근데 이 3분은 너무 짧은데. 5분. 네, 5분. 아니, 우선 뭐 아까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혼하의 발원지가 백두산 서쪽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게 혼하의 발원지가 백두산 서쪽이 아닌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하가 백두산 그 발원지 권마령으로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조선 중심지로 볼 때 혼화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조양시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출토 유물이라든지 홍산 문화 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조선 건국이라든지 조선 성이라든지 조선 하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마천이 폐수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 위치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폐수를 찾으려면 그 폐수 용어만 가지고 찾기는 불가능하죠. 그럼 고조선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라든지 고조선이 위치했다는 갈석산이라든지 한사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아니 그러면 딱 하나 지금 이제 이 우리 학계에서
하나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연나라 소왕 때 그때는 강역이 아주 좋았는데 넓었고 연나라 지금 소진 이야기는 문후 때다. 문후 때는 연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소왕 때는 이제 그 진계가 그 동호의 땅, 고조선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큰 강대국이 됐다 그랬는데 그때 그 동호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설치한 게 상곡군, 오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결국에 하북성을 중심으로 서쪽, 북쪽, 동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동호와 고조선이 과연 다른 거냐, 같은 존재냐, 이것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임호 두 번을 북호라 그랬어요. 북호, 북쪽에 있는 호족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다 그랬는데 그 조선 요동이 사실은 동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계가 빼앗아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영역도 비슷하잖아. 동호의 땅이 이천리라고 했다가 고조선 땅 천리라고 했는데 연나라 땅이 이천리밖에 안 되는데 이천리를 빼앗았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좀 과장된 거죠. 그래서 이 고조선이 하북성 북쪽, 서쪽, 동쪽까지 가지고 있다가 진계한테 빼앗겨가지고 예? 상실한 게 하북성 북쪽, 동쪽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 그때의 요동까지 온 게 아니고. 네. 뭐 할 말이 글쎄 많지만 지금 뭐 네. 이 시간 관계상 네. 그 제가 이제 주문한 내용은 그 패스의 위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서 좀 이렇게 반론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시간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석 박사께서 우리 김종서 박사님의 그 답변을 듣고 이거는 패스의 위치와 관련해서 이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모두의 토론을 할 때 제가 미리 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특히 고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국악자료를 다룰 때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만 딱 떼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당 유물의 기원과 유래, 출토, 위치, 공반, 유물 이것이 사람 한 번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한 몸이 한 문화라고 그랬을 때 반 딱 잘라서 반쪽은 여자라고 반쪽은 남자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똑같이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유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개가 들어가고 100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돌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수십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청한계는 생략하고 기본적인 문화의 주류 그것은 안 바뀐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생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분은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요동반도 신석기 후기에 교류하였으나 뭐 그렇게 볼 수 없다. 신석기 후기 이래 지금까지입니다. 자료가 제가 뭐 산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많이 못 찾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도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수십 가지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왕명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왕자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78페이지 도면 4를 보시면은요 그 유황성명 도박을 보시면 유자는 크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좌변 위에 왕자 좌변 하에 성자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유자라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 유성도명의 유자랑 유황성명의 유자랑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뭐 신백가 선생님 토론문에도 나오고 뭐 다들 쓰셨을 텐데 이 패스라는 글자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수변에다가 조개패자 쓰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도 다르게 봐야죠. 논리가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고 수용하고 여기서 그치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얘기해도 합리적으로 뭐가 설득이 돼야죠.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명문자료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국악자료에서는 명문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럼 도면 4가 있는 78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79페이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요. 이 한 유물이 그리고 여러 개의 유물이 어떤 건물지에서 어떤 유물과 함께 어떤 층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다. 이것을 한목적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다른 얘기도 가능한 겁니다. 즉 선생님 저는 굳이 뭐 반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한번 논의해보자는 그런 차원이었었고 선생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려면은 공간 유물, 층이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유물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하고 문화가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하고 다르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국, 예, 춘추 전국 시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춘추 오페 전국 칠흥 있죠. 공통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동 얘기 뭐가 형태가 같아요. 하지만 지역별로 뭐 옆나라, 제나라, 중나라 다 문양이 다릅니다. 전통도 다릅니다. 그렇게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한번 우리 이해를 같이 돕기 위해서 한번 74페이지 발표문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이우석 박사께서 우리 김정서 박사님께 질문한 내용이 그 도면 1에 그 연나라 그리고 이제 조선 표시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이 타원은 그 문화가 다르다. 근데 이렇게 문화가 다른 것을 어떻게 고조선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제 김정수 박사님께서는 뭐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여러 세력이 몰려 살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사실 이 그 학술 발표회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발표자 두 분은 엄청난 그 노력 끝에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좋은 발표를 또 우리 지정 전문 토론자들을 모셔서 여기 또 귀한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자 토론자 조금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 발표자 분들끼리의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두 분 발표자를 모셔서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게 다른 것 같지만 상당 부분 발표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이제 고정관념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째는 그 고조선이 이제 그전에는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두 분의 발표자는 이제 한반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영 박사께서는 고조선의 그 영토가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을 했다. 즉 요서지방 조양에서 심양 지역 그리고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총 논제를 전개를 하고 이분이 이제 고조선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수 박사님께서도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준왕 이전 그리고 위만 시기에 이동을 했다. 이제 물론 위치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고조선이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이제 문헌설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 분의 발표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상당한 이 그 발전이 오늘 발표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조선 시대의 폐수를 보는 시각입니다. 종전에는 고조선 시대의 폐수를 이제 한 군데로 놓다 보니까 각종 사료에 대한 그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논문을 보면 자기 논문 내에서도 서로가 이제 그 논리가 충돌하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고조선 시대의 폐수가 두 군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료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기 한서 조선 열전에 나오는 폐수 이것은 한과 고조선과의 국경선으로 나오는 폐수지요. 이 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또 폐수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폐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낭낭군을 흐르는 폐수는 또 별도로 있었다 라고 해서 두 분의 발표는 다 그 이 문헌사료 비판을 통해서 그 고조선 시대의 폐수는 두 군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학문적인 발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료를 분석을 했지만 그 위치 자체는 좀 달랐죠. 이것은 두 분 선생님께서 고조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조선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늘 또 이야기가 지난번 발표하고도 중첩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 발표자께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 과연 이렇게 위치가 다른, 달리 비정한 그 패수의 위치를 난 왜 이렇게 비정했느냐, 그 학문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우선 그 역순으로 해서 마지막에 발표한 우리 박진영 박사께서 내 견해하고 우리 김종수 박사의 견해가 이렇게 다른데 나는 어떠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김종수 박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고조선 처음 공부할 때 이 패수 문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자도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취수로 나와 있는 사례가 또 하나 더 있죠. 그거를 이제 패로 오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논의의 편의상 이제 일단 열애를 시켰거든요. 과연 뭐 그런데 이제 사기 조선을 전에 그 경계로 삼은 거는 확실하다. 그렇다면은 사기 조선열전은 그 중국인의 이 시각에서 정리한 거고 그러면은 이 중국인의 시각에서 그걸 다시 정리한 사료 그게 바로 이제 전환기라는 책인데 그네들은 태수를 수경에 나와 있는 요수로 봤구나. 수경은 지금의 그 호남. 우리는 이게 어디 어딜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구나. 아 근데 그렇다면은 수경주에 나와 있는 패수는 뭘까? 아 그거는 강의 흐름이 또 달라요. 오히려 대릉하가 더 가깝습니다. 수경에 나오는 패수는. 근데 수경주에는 분명히 백랑수를 대능하로 표시해놨거든요. 그러면 수경주를 좀 곽박이 밥은가? 그건 아니죠. 나나, 유수부터 해서 나나, 백랑수, 대요수, 소요수 점차점 멀리 있는 강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데 갑자기 이 폐수를 어디다 비정할 것인가? 아. 사기에 나와 있는 패수랑 다르구나. 아, 그거는 서북한 지역에 있는 어떤 강일 것이다. 아니면은 수경을 쓴 사람이 강의 흐름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 그거를 절대화시킬 수 있는 순간 오류를 범하는 첫 걸음이다. 왜? 강의 흐름을 차근차근 하는 게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걸로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데 갑자기 그 강이 나나가 될 수는 없고 대능화가 될 수 없고 하부성에 있는 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하부성에 있는 강, 제수, 하수 그쪽에 있는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경은 더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 폐수자 하나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수경을 편찬한 사람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료 비판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중국적인 시각에서 정리를 한 거죠. 중국적인 시각. 그 중국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한국적인 걸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랬을 때 일단은 폐수를 괜히 이상하게 조합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걸 비장하면 그 다음 강은 이 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이 된다고 이런 식의 하나의 강은 잘못 비장하면 나머지가 다 틀려버리는 그런 시기에 그 논법을 전개하지 말자. 오히려 후한대에 자기네들이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폐수를 지금의 요 호나라고 분명히 기록해놨다고 한다면 그건 믿어야 되지 않냐. 이 폐수 전환기라는 기록을 주목한 것이 거의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섭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서 서강대에서 학위를 하셨던 김남현 선생님이 처음에 전환기로 윤용호 선생님부터 했지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죠. 근데 당시에 우리가 응소의 주석을 막
따로 함덕을 따르고 막 따로 하는데 그건 개인이만 그 주석을 내린 겁니다. 전환기는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헌제의 명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함부로 사실을 왜곡시킬 수 없는 거죠. 사기 한서의 내용을 그대로 지명하는데 당시 지명으로 하려면 이해가 안 되니까 후한대 당시의 지명으로 현대 당대의 지명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 후한대의 요소는 전환 이전에 뭐 요소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수경에 나와 있는 요소는 헌화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에서는 동북지역 고고학적인 양상과 그 고고학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냥 문헌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 학위논문에 보면은 오히려 고고학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흐름과 고조선의 처음부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의 강역입니다. 저는 처음에 요소 도형으로 봐요, 저도.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있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변화하거든요. 중국은 팽창하고. 그러면서 고조선도 그냥 밀린 건 아닙니다. 남을, 동을 들고 일어설 때 고조선도 막 치고 들어갑니다. 한이 끔찍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위만이 위만한테 병의 제목 다 주잖아요. 흉노랑 합작하면 자기들이 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역도 뺏긴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한 나라는 100년 가까이를 투자를 합니다. 자, 저기,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준영 선생님의 그 폐쇄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정서 박사님의 폐쇄의 위치 다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견해차이가 났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박준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내 혼을 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폐쇄의 위치를 규명을 할 때 수경, 그리고 수경주의 그 사교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서로가 이제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임폐연을 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폐연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임폐연 없고요. 네, 네. 폐수연을 그래서 숫자를 생략한 겁니다. 네. 저도 그 이편이라고 그 리진 선생이 써가지고 따라 썼는데 요번에 고조선과 한성을 실질을 찾아서는 그 정정했습니다. 네, 앞에서는 그렇게 쓰고 뒤에서는 정정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하여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방향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료 구체적으로 그 낙랑군 25연 가운데 임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기록이라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수경주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결국 이제 폐수는 어떤 강이냐 했을 때는 이제 그 사기 한서에 나오는 기록은 볼 때 그 위만이 서쪽으로 가서 폐수를 건넜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폐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 또 폐수 서군에이라고 하는 그 사료가 나옵니다. 폐수 서쪽. 그렇다면 폐수라고 하는 강은 북쪽에서 대체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기 한서 열전에 나오는 그 폐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 네. 김정수 박사님 우선 좀 해주시죠. 아까 저 그 이 질의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식사하면서 이 번안에는 폐수가라는 것을 이제 그 혼화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요동군에 있는 그 여기 폐수하고 또 여기 낙랑군에 있는 폐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걸 또 소유수와 연결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수는 여기 이제 뭐죠? 원전의 반구가 뭐라 그랬냐면 요수는 요산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대에 이르러서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혼화는 제가 그래서 이게 노태동 교수님하고 송호주 교수님이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혼화는 그 용어로 안 들어가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이렇게 떨어서 딱 제 여기 지도에도 이렇게 일부러 지금 그려놨는데 여기 몇 페이지 이게 좀 그리다 여기 26쪽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혼화하고 태자하는 혼화로 들어가고 이 따라가나 혼이 혼화는 따로 흐릅니다. 이게 요하고로 안 들어가고 백인 쪽에 있는 제주도에서는 들어간 걸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그 정밀하게 그린 거고 이게 우리 정밀하게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뭐죠? 구글러스에서도 이거 전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들어가지 않는데 소요수가 거기에 대요하로 들어간다 그랬고 그래서 근데 그 저는 오늘 폐수만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나머지 생략하고 요수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요수가 그 뭐죠? 요수라는 강이 고유가 쓴 그 해남자에 있는 요수가 있습니다. 육대강이 들어가는 요수가 있는데 그 강 줄기는 그 지금 그 요하라는 강은 그 요수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 해남자에 있는 요수는 왜냐하면 이 해남자에는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원문을 지금 저 보내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 보는데 요수는 이 지석산에서 나온다라고 각도에 뭐가 되냐면 새에서 나와가지고 북동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는 그 소요화를 생각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똑바로 이게 바꿔요. 이게 그 동북쪽으로 흐르는데 똑바로 이렇게 흘러서 요동에 이르러 가지고 그래서 서남 요동의 서남 쪽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요수는 대요수입니다. 대요. 아니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 이 강은 네. 이런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강은 영정화뿐이 없어요. 네. 아, 그 강물 줄기하고 대요가 실화군 안에서부터 쭉 가는 강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동의 요동반도는 서남쪽으로 그 요화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요동의 서북쪽으로 흐르죠. 예, 그래서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화는 이게 그러니까 될 수 없고요. 요화가 북쪽에서 키라벨을 하죠. 앞으로 쭉 가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죠. 네. 백이 쪽 보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꺾어서 내려오는 거죠. 영정화하고 크림이 네. 같아요. 네. 같은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북경천진을 요동으로 보면 네. 서남쪽으로 흘러간다는 이 기록이 맞고 네. 그 다음에 요동반도로다가 그 요동을 보면 서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서북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요동반도에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화가 될 수 없다 저는 이제 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저기 써놨는데 그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그 패스라고 하는 우리 정보를 통해서 그 이제 대체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었다 하는 정보를 한번 두 번 선생님부터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본 사례에 나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한나라 군대가 이제 요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5만 군대가. 그래서 이제 왕암성을 치러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에서 출발해서 7천 명의 이제 누선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또 왕암성을 치러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그 당시에 그 좌장군 순체가 출발한 그 요동이 어디였겠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동, 요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하를 생각을 하는데 요하의 서쪽이 요서, 요하의 동쪽이 요동 하는데 고대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연나라 입장, 전국시대 연나라에서는 이제 먼 동쪽 지역입니다. 조선과 요동이 있었다. 행정구역이 이제 생겨나기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행정구역이 되면서 요서군, 요동군이 되면서 이제 분화가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요수다, 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개념입니다. 이제 한대만 하더라도 요서군과 요동군의 분기점이 어디냐 했을 때는 대릉합니다. 대릉하의 서쪽이 요서 지방이고 대릉하의 동쪽이 요동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무제 때 바로 이제 이런 행정구역이 완비되기 직전 전이죠. 첫 단계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료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바로 사기 그 조선 열전에 나오는 기록과 그 다음에 한서 조선 열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기록은 약 100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립연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사기 조선 열전, 한서 조선 열전, 그 다음에 한서 지리지 이런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순체가 출발한 그 요동이 어디였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요동을 보는 개념이 다 우리 신백감 원장님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고조선과 그 한나라와의 전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 요동이 어디였는지, 순체가 출발한 요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제 방청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의 동쪽에 있는 요동 할 때 그 요하는 요수는 요수죠. 요수는 영정하의 그 상류서부터 이렇게 그 강을 저는 영정하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정하의 동쪽서부터 산하가 있는 데까지를 이제 요동으로 보고 그걸 동서로 나눠서 이제 요서 요동이라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후한서 북기는 거리 기록을 가지고 전부 다 검증을 해보니까 요서는 그 천진 서부 지역이죠. 천진 서부 지역인 그 영정하 유역까지가 3,300리 정도 됩니다. 낙양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동은 3,600리 정도 되는 데가 이제 당산 정도가 3,600리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요수하고의 관계. 그래서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가 제가 하나 거기에 첨언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고대사에서 산흉도보를 연나라 동쪽에 있다고 자꾸 보는데 산흉도보가 연나라 동쪽에 있던 데는 연나라가 존재할 당시에 그 춘추 전국 시대 연나라 동쪽에 산흉도보가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부 다 점검을 해봤는데 사기에 있는 기록도 점검해보니까 산흉도보는 산서성 중부 북부와 하북성 북서부 이쪽하고 그 내몽을 그 북쪽으로 있는 걸로 되고 선비 영역도 중국 북인가 그 영역도 보통 이게 산흉도보 거기 하고 선비가 영역이 흉도의 영역이 그 난하 상류 동쪽으로 별로 넘어오지는 것 같지 않던데 우리는 지금 그 요하의 현재 요하의 그 벌류 있는 그 동쪽까지도 막 우물어다 축적이 지금 가리키고 있고 지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 그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박진영 박사님께서는 그 예, 그 사는 동호는 저도 그 화가점 상청문화 그때 상청문화 쪽이 하면 산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 밑에 대능한 유역 쪽은 그냥 고대 예맥 쪽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봐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선생님하고는 좀 견해가 좋은데, 그 강을 그 영정화로 볼 것이냐, 이거는 좀 전한 데도 아직까지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폐수를가 이제 그쪽으로 간다면은 동쪽으로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냥 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잠시만요. 제가 그걸 빼봤는데 대요수는 예. 그게 요수가 대요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그 대요수하고 폐수가 중복돼서 나나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그 영장화가 대요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이제 그렇다면은 수경이 나오는 강 하나하나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다 비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선생님이 과제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제나 제수 뭐 이런 쪽 하수 황하, 그거를 비정한 그 하수 쪽이 있거든요, 수경에. 그렇다면은, 이 나나, 대능아 이쪽을 그 위에다가 얹으려고 하면은 이 강들이 딴 데로 가야 돼요, 다. 그럼 어디다 비정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수로 간다면은 일단은 동쪽으로 건 패수로 이렇게 건넜다고 한다면은 그 위만이 그 패수 이서 지역은 요동군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대의 그 요하, 고대는 지금 뭐 요하를 기준으로 요소와 요동이 나눈 거 아닙니다. 그건 뭐 고각 역사학계 상식입니다. 그거는. 대체로 아까 대능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지만은 우물여사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하에 보면은 우물여하를 북방으로 보고 우물여 2도 동북방을 따로 두거든요. 한 대에. 의무례를 기준으로 봤거든요. 한나라 때 이하를 보면은. 그래서 이 요서 일대를 그 동북방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의무려 쪽을 기준으로 고대는 그 요하 요동 요서의 개념이 일단 들어간 것 같고요. 강의로 된 거는 그 후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요동군의 범위와 요수의 위치가 자꾸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그 요동을 비장하는 배경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우석 선생님 모처럼 이 고고학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는데 고고학의 측면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이우석 선생님의 생각을 우리 짐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한나라 시기에 그 요동군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요서 지역, 요하 이서 지역은 한대 대략 기원전 2세기 때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토착해 유물 문화는 당연히 없고. 토착해 유물 또는 묘제가 전무하다시피 없습니다. 그냥 하북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갖다 놨는데 조금 변형된 형태,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폐쇄 위치를 저는 아직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지만은 요하에서 압록강 사해를 볼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하 이서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연문화, 한문화, 다른 문화가 없습니다. 물론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섞여있죠. 왜? 북쪽에 흉노가 있었기 때문에. 요하 이동 지역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부터는 세형동검 문화입니다. 세형동검 문화에 세형동검 기타, 청동무기들, 기타 토착 청동 유물들, 그리고 간간이 이제는 한대 유물, 옛나라 유물, 그리고 흉노계 유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고학적으로는 사실 논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1차 사료인 그 사기 조선열전 그리고 이제 한서 그 조선열전 그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발표자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는 좀 더 듣고 싶겠지만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제 방청석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를 질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늘 이 발표하신 토론하신 선생님들을 지지한다는 이러한 그 질문을 주셔서 이와 같은 질문들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산해경의 사료적 가치는 있는지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무경청룡 태평환우기로 고조선 서쪽 경계를 비장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백광 원장님이 가장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신백광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해경은 사실 그 최고의 지리서입니다. 이거를 거기에 이제 우리 조선이
요서에 있다든지 요수가 동남쪽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기록이 산해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산해경의 사료적 가치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해경이 2000년 전에 유향이라는 사람이 황실의 도서를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한나라 때 사용한 문자가 아니라서 판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향은 산해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판독이 안 되니까 주석을 냈습니다. 주석을 내다 보니까 동호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한나라 때 흉노.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동호 흉노는 한나라 때 있던 건데 왜 그게 4000년 전 책이라면 동호 흉노 이야기가 나오냐. 이건 위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주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해서 책을 편집하는 게 아니고 주간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이 본문으로 들어가고 본문이 주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뒤섞였을 뿐이지 완전히 그게 전체가 후기에 조작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경총요 태평화루기는 이 책이 개인의 저술이 아니고 두 책 다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경총요는 송나라 때 국가의 국방 관련해서 관찬사서고 태평화루기는 역시 송나라 때 편찬한 지리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지가 고조선으로 가는 길 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봉렬 선생이십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봉렬 선생님께서 질문지를 두 장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준영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박 교수님은 우임만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인 폐수를 압록강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거 호나로 갔는데. 호화에서 압록강으로 입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호화로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해주셔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주셨으니까. 네. 사기 조선 열전에 의하면 기원전 108년경 한나라 사신 석파가 조선왕 우건을 회유하러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한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폐수에 이르러 마중 나온 조선의 비장 왕을 비장장을 죽이고 바로 폐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폐수 바로 근처에 네? 요새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사기 조선 열전에 이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요새에 대하여 사기 저울이는 평지 유림관으로 들어갔다고 추석하였습니다. 평지 유림관. 당나라 평주는 통선을 따르더라도 현 함흑성 나나하류인데 일대입니다. 만약 폐수가 압록강이라면 한나라 사신 석화가 폐수가 이제 호나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폐수가 호나라면 한나라 사신 석화가 조선 비왕 장을 호나일대에서 죽이고 수천리 떨어진 평주 유림관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당나라 평주 유림관을 어디로 보십니까? 박진영 박사님 질문. 평주 어디요? 평주 유림관. 유림관이요? 네. 요 사기 정의는 이제 사기를 이제 당나라 때 와서 예. 이제 주석한 내용이죠. 예. 그 주석서는 주석서입니다. 주석을 근거로 사실을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 평주와 관련된 이런 이 견해는 이거는 당나라 때의 인식이라고 보는 게 그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한대도 보면은 사기 세금 그 뭐죠 그 음소도 보면은 그 험덕현에다가 주석을 달고 보서도 만의 고도다라고 또 조선연에다가도 그 조선연 고도 비교적 지적하는 고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헷갈리게 주석도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석을 가지고 후대의 주석을 가지고 그거를 좀 절대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참고는 되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거를 절도하는 순간 또 다른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 문제점에 뭘 보시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평주 이쪽으로서 자세히는 그 사료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후대 주석은 저는 잘 염두에 두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이게 주신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당나라의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해석을 붙인 겁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주로 고조선 시대의 폐수에와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후대 인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으로 좀 마쳤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석고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발표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진서에 나오는 낙랑군 수성현을 한반도 평양일대로 보시는데 진서에 의하면 낙랑군은 평주 소속인데 평주가 우공의 기주지역이며 주나라의 유주이며 한나라 우국평군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진의 평주는 현 중국 하북성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고 제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진나라 장성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고 낙랑군 수성현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주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 재단에서 혹시 그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김봉렬 선생님을 모시고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저를 한번 토론 붙여주시면은 제가 그 성실히 이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기자님이신 오정홍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정홍 선생님, 네, 여기 계시군요. 질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명도전이 연나라 화폐라고 당연시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제시해 주세요. 우선 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우석 박사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박준영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이우석 선생님 하시려면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5쪽에 도면을 하나를 제시를 했고요. 자료가 좀 분량이 됐으면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실었을 텐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학계든 일본학계든 우리나라든 또는 견해가 같든 다르든 간에 명도전은 첨수도에서 시작돼서 등이 이제 부드럽게 꺾인 거에서 등이 이제는 각지게 꺾인 걸로 변화된다는 것에선 이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첨수도 그게 어디 제일 많이 분포를 하느냐 그리고 전형적인 명도전 형식 지금 제가 도면 2번에 1, 2, 3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느냐 이것만 해결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오종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 명도전은 고조선 사람들이 주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북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이른 형식, 그러니까 초기 형태가 하북 지역에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됐든지 간에 과정을 빼고서라도 하북 지역에서 요령 지역으로 확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북성 지역이 아까 우리 민족사학교의 말씀들은 증거가 많은데 합성 지역도 고조선 지역이라고 딱 연산 이남 지역 또 중산국 연산 일대 다 포함합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오종웅 선생님께서는 연나라 진나라 장성이 유화까지 온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이제 관련 논문을 좀 쓴 게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은. 연나라 진나라 장성은 결국 유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현재 중국 학계에서 이제 중국 전국에 걸친 문물 분포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성 문물지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지 이제 몇 년 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장성 유적에 대해서 이제 도면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는 결국 이제 중국 학계의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이제 인용하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고조선 시대의 이제 파수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그 전문가 또 두 분의 토론 전문가를 모시고서 우리가 아주 오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한 그 학문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제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학자께서는 그 고조선 시대의 폐수를 갖다가 이제 사기 열전, 그 다음에 한세 이제 지리지에 나오는 폐수의 위치를 각각 구분을 하셔서 위치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건 상당한 아주 논리적인 발전이다. 아니, 그걸 시비를 만들라고. 위치는 다르게 비정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방청객에 오신 그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고견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정서 박사께서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 했는데, 우리는 한사군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우리들과는 다르는 중국적인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불분명하죠. 처음에는 이제 삼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도군이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한 20년 있다가 임동군과 진동군이 없어져 버립니다. 현도군하고 낙랑군으로 통합돼 버리죠. 그러다 조금 있다 또 현도군이 또 토착 세력들에 의해서 퇴출돼 버립니다. 따라서 한사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결국 이제 그 중국계 군현이 가장 번성했을 때를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학계에서 이 한사군이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로 좀 대체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들으면서 오늘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개최한 제2회 그 학술 토론회 아주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 고조선 시대의 폐수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전문 발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이러한 자리가 되었어요. 제가 그 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아주 흐뭇한 심정으로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발표자 그리고 두 분 토론자 감사합니다.